15년 전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큰 비밀을 하나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비밀을 하나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저는 입양아입니다. 양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반대했지만 친부모를 찾는 것은 제 평생 소원이었는데요. 이제라도 출생의 비밀을 모두 밝히고 지난 상처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용기를 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혹시 어디 계실까요? 바로 배. 안녕하세요. 본인의 입양 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건가요? 그럼 지금은? 네, 제가 아빠하고도 전혀 닮지 않았다. 넌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닮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컸었고, 전 그냥 이제 재혼 가정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새엄마고 재혼을 하셨나보다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되던 해에 우연히 친할아버지한테 얘가 입양한 애냐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란성 쌍둥이였고 부모님 세대 이렇게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고 또 할머니께서 아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 이렇게 돼서 남자 여자니까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해서 그럼 딸을 입양을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이게 좀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게 좀 복잡하고 이렇게 엮였는데요. 뭐 이름까지 와이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버님께서. 아버지가. 못 찾게 아예. 그런 상황이어서 그게 지금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잘 모르겠고요. 네. 좀 제가 뭐 만나 뵙고 뭐라고 뭐 탓을 하거나 뭐 그러기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실 때는 시댁이 어디까지 말씀이 된 건가요? 저희 신랑이 외동아들의 그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좀 화목한 가정에 여자랑 결혼을 하길 원하셨었어요. 아, 제가 새엄마라고 하니까 그럼 너는 장모님 사랑을 받지 못하니 더 외로울 수 있다 이러시면서 결혼을 좀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창피하기도 했고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럼 남편한테는 언제 털어놓으시게 되신 거예요? 결혼하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아니, 저는 뭐 결혼이란 게 원래 가족과 하는 거지만 저는 와이프 인성, 심성이나 얼굴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출생의 비밀을 밝히고 친부모님을 좀 찾고 싶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주변에 보면 이렇게 형제 자매가 닮아서 누가 봐도 피는 못 속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랑 닮은 형제나 자매가 없고 그러니까 외로움이 점점 더 커져서 이대로 보내면 정말 세상에 저 혼자 있다, 저 혼자 갈 것 같은 두려움. 아, 그러니까 남편분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나랑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그들과 자주 만나고 만났을 때 막 우리가 비슷하게 생겨서 막 와, 우리 형제다. 형제 자매.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그런 좀 이상적 교류가 좀 있으신가? 어쩌신가? 한번 손 한번 살짝. 자,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의 7대 3에서 8대 2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핍된 거에 대한 매우 강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있어서 없는 거랑 없어서 없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엔 이미 옆에 있는 좋은 거를
좀 못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그분의 특징은 수염이 많이 났다. 수염이 많이 났다. 수염이 많이 났다. 약간 그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네. 앤 해서인 여자래. 그건 그런 수염 난 여자입니까? 그런 수염 난 여자입니까? 수염 난 여자 왜 말이야? 해밍웨이. 웨이만 들어가면 뭐 탕웨이. 같은 웨이라. 탕웨이가 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웨이 얘기했습니다. 탕웨이까지 하셨어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너무 많이 외로워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저하고 닮았고 저랑 닮은 형제도 많은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막 제가 막 안외롭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막 바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학생 그때 연애할 때였는데 근데 이 리부트에서 제가 여자 벌써 네 번 얘기했네요. 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하나 살릴라다 저희 가정이 죽게 됐네요. 피디님 지혜롭게 편집 좀 잘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외로워할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을 선생님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홀로 사는 즐거움이었어요. 홀로 서라. 그러면 알게 된다.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홀로 서지 못하는 자만 계속 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남자를 만나도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분들이 우리의 근원적 구멍을 채우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쭈쭈 해줬으면 좋겠어. 어쭈쭈. 그런 거 연구하세요 집에서. 어쭈쭈. 근데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누가 우리의 그 근원적의 우쭈쭈 우쭈쭈를 언제까지 해줄까요? 친부모도 할 수 없고 오직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는 누굽니까? 이제 성인이 된 내가 그 어렸을 적 걔를 유일하게 찾아갈 수 있어요. 왜? 걔가 어디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건 지금의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걔가 가장 원하는 것도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예요? 그 선생님. 그때 그 아이 다 알고 있죠? 12살의 그 아이. 그때 그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뭐 좋아해요?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 귀엽다 진짜. 귀여워. 귀엽다 진짜. 그리고 그 아이한테 돈 좀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아내분은 엄마 찾으면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많이 그리웠다고. 어렸을 때는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는데 그리고 그때는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알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게 우리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지만 엄마를 반사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걸 딱 갖고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 난 이제 이해해. 그리고 난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얼마나 힘들어요. 평생을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안에 있는 아이를 찾아가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비밀을 한번 풋풋한 커플 이야기예요. 네.
자, 저희는 100일 조금 넘게 사랑 중인 간호사 커플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연락을 할 때부터 걸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대구, 여자친구는 서울, 이렇게 장거리라는 겁니다. 고민하는 저와는 달리 여자친구는 적극적인 대시를 해왔고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간호사이기 때문에 근무 강도도 높고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인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스케줄 때문에 만남이 어긋날 때마다 자꾸 섭섭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서운함이 없어질까요? 이제 딱 시작하는 사랑에 이런 설렘은 참 지금 여기 오늘 와주신 분들은 선배님들이 아무래도 좀 많으셔가지고 그러게요. 네, 많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오래 못 가라는 말을 많이 하시네요. 그때가 좋다. 아, 오래 못 가. 부럽지만 이 주인공들을, 꿀이 떨어지는 사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 바로 맨 앞에 앉아 계시네. 아니, 근데 오늘 딱 보자마자 네. 여기 다 결혼을 하셨는데 좀 나이대가 젊은 느낌이라 눈이 좀 많이 갔어요. 근데 두 분 혹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8살 차이. 꽤나 나네요. 저 그러면 남자분이 몇 년생인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제가 92년생. 그럼 여자친구가 2000년생이에요? 와, 샵이 2002년도 해체를 했거든요. 세상에, 어 진짜 너무 부풋해.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분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요? 이게 저희가 둘 다 스케줄을 짜서 근무를 해서 이게 일정 아직 안 해. 그래서 당일로 봐야 되면은 대전에서 이제 당일에 볼 때는 보고 네. 뭐 하루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제가 뭐 이렇게 서울 오거나 친구가 대구 오거나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이 꼬이면은 뭐 길게는 한 2, 3주를 못 볼 때도 있어요. 오늘도 사실 거의 2주 만에. 2주 만에 만났고. 또 멀리 살다 보니까 뭐 잠깐 보는 것도 안 되니까. 남자친구분이 근데 좀 서운해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는 있었어.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원래 본인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막 적극적인 대시를 했다. 근데 우리 여자친구분 남자친구 보자마자 반했어요? 네.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또 얼굴이야? 잘생겨가지고. 아, 여기도 얼굴이네요. 여기 지금 고이즈미 씨랑 같이 얼굴 쪽이. 그럼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잘생겨서. 그거 또 왜 다른 또 거?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좀 공주님 대접해줘가지고. 나중에 10년 후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얼굴로 먹고 사는 남편, 공주님 대접받는 아내. 그러면 남자친구분은, 여자친구분이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예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얼굴이니까. 아무래도. 네. 저는 그냥 여기 좀 앉아 있어도 됩니다. 거의 끝났어요. 아니 뭐 저 듣기 반사님, 힘드시더라도. 반사님, 네, 뭐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아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주. 뭔가 지금 표면상은 잘 돌아가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보기만 해도 막 풋풋해서 진짜 막 그러니까. 너무 막 부럽기도 하고 네. 근데 이렇게 장거리 커플들이 좀 안 깨지고 계속 사랑을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한 연애의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 성악을 전공할 때 핸드폰이 3G였었어요. LTE가 나오는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반주하시고 노래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 LTE 그 4G가 나온대요. 그러면 동영상을 끊이지 않고 볼 수 있대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온대네요.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럼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멋있다. 그럼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예?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야 그래? 동영상이 그러면 막 완전히 뭐 영상을 핸드폰으로 끊기지 않고, 왜냐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3G 유튜브 나왔을 때요, 영상이 되게 끊겼어요. 맞아. 화질도 되게 안 좋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LTE가 되면서 이제 엄청난 세상이 온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예전에 여러분 국제전화 하던 그던 그런 세대시죠? 네. 응, 나이 잡섰다고요 지금. 그때는 돈이 아까우니까 국제전화? 할만하고 그 엄마들이 그래요. 전화세 나온다 끊어! 그리고 내가 전화한다고 반드시 전화 연결이 안 돼. 맞아, 자꾸 끊기고. 그러니까 더. 근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는 목소리가 아니라 영상으로 바로 연결해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애절한 그리움을 이제는 잘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문학이나 예술 같은 것들은 다 거기를 영양분으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리움, 결핍, 절절함. 그러니까 되게 감각적인 건 많이 나오지만 진한 그리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이니 이 그리움을 또 다른 사랑의 장르로 마음껏 이렇게 좀 가슴으로 안아봐라. 글도 써보고 영상도 남겨보고 지금의 감정들을. 우리 커플에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사는 지역도 달라. 근데 우리는 하나의 산을 또 넘어야 돼. 근무 시간이 또 달라. 그럼 우리는 산을 두 번 넘어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남들보다 두 배 더 애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손 이렇게 하고. 부부들은 다 자기 팔자를 끼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끼려고 그러면 끼지 마.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차로 갈 때 그 플랫폼에서 막 그 느낌 있잖아요.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세요! 나오세요! 플랫폼에!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매번. 매번! 매번! 네? 그 애절하잖아요. 애절하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 애절함을 줬거든요. 제가 공항 갈 때 엄마, 아빠, 엄마 가. 막동아 가라. 가라, 가라.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엄청 크다니까요. 나중에 같이 살면 이 느낌 절대 이거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그때는 다른 좋음이 생기고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두 번 큰 산을 넘어서 만날 수밖에 없고 또 병원 시간 안 맞으니까 연락도 자유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근무 끝나자마자 핸드폰 바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 왔으면 막 또 안 왔으면 또 안 왔네. 그러니 정말 이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면 이거를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아니라 엄청 애절함으로 잘 향유해봐라. 그러면 같은 곳에서 연애하고 바로 만난 커플들보다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봐서 마음이 좀 그래요. 너무 좋아요.